기존의 양변기로는 부족했다. 새로운 배관 구조와 잘 맞으면서도 이왕이면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초절수 양변기였다. 때마침 개정된 수도법 때문에라도 새로운 절수형 양변기 개발은 필연적이었다는데 수도법 개정으로 6m 이하의 양변기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수형 양변기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절수형 양변기가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나 수세 성능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당사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양변기 탱크에는 1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2014년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양변기는 그 물의 양을 6리터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만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와터스코리아에선 4.8리터 정도의 물만으로도 수세가 가능한 부속을 만들어 이미 수출도 진행 중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성능과 절수력을 가진 양변기. 여기에는 다양한 역학관계 등 과학이 결합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데 특히나 물이 줄어든 만큼 세정력이 가장 걱정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구조의 변화다. 초절수 양변기는 트랩 입구가 타원형으로 넓어 오물이 통과되기 쉬웠고 양변기의 구조도 슬로프 형태라 오물이 쌓이지 않고 막힘없이 배출되기 유리했다. 이뿐이 아니다. 양변기의 수세력도 중요하지만 그 오물을 정화가족까지 반송하는 반송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송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플러시밸브라는 게 있는데요. 물을 이제 내려보내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3인치 플러시밸브를 사용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한 번에 많은 물을 배출함과 동시에 반송 능력을 확장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5배수관이 기존에 100파이의 5배수관을 사용했는데요. 그걸 이제 75파이로 줄임으로써 그 75파이의 5배수관이 반송 능력을 더 많이 향상시킵니다. 이번엔 양변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기능인 세정력을 살펴보자. 직경 19mm의 폴리프로필렌 재질 구형입자 100개를 양변기에 넣는 연구진. 테스트 방법은 간단하다. 이 구형입자가 품질 관련 기준인 75개 이상이 트랩과 오수관을 통과하면 된다는데. 저희가 100개를 넣었는데 100개가 다 통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정력은 어떤 부속품과 기술로부터 결정되는 것일까? 저희 양변기로 예를 들면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러시밸브의 물을 배출구로서 저희는 2인치 방식이 아닌 3인치로 채택함으로써 물을 보다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그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볼 형식이 슬로프 형식으로 타입을 함으로써 대형 오물이 막히지 않도록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제트홀 분사 형식인데요. 제트홀 분사 형식은 원형 구조가 아닌 타원형 구조를 구사함으로써 저희가 사이폰을 좀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변기는 밸브에서 내보내는 물과 그 물을 독이 아래쪽에 있는 진공 공간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서로 잘 맞았을 때 그 세정력이 극대화된다. 이를 일종의 사이폰 현상이라 부르는데 와터스코리아에서는 워시다운 방식, 제트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이폰 현상을 개발했다.